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요일 날 잠시 이제 사무실 나와서 내일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이번 VR/AR 엑스포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하던 중 번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방식의 컨퍼런스, 그동안 이제 이 행사들이 많이 해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VR/AR 기술 이용해서 특별히 이 언택테크쇼, 언택트, 만날 수 없는데 컨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컨퍼런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다림은 특별히 이번에 VR/AR 엑스포 주최 측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컨퍼런스 장을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AR 합성 방식 또 VR 합성 방식으로 멋진 텔레클래스가 되게끔 하는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런 방이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된다. 강연장에서 강사가 움직이면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강연장에 나오는 장면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이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이러한 AR 합성, 또 어느 방에서 또 하나 방에서는 VR 합성 방식에 의해서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것은 제가 지금 이 방에서 혼자 하듯이 아무런 작동자 없이 하게 됩니다. 즉 프레젠터가 파워포인트를 켜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파워포인트의 포인터로 이렇게 가서 가르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그 파워포인트 현장을 보면서 이제 장면을 쳐다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장 현장이 나와서 다림의 기술을 소개하는 뭐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들을 보이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강연장이 원격지에도 지금 이 화면을 강연장에서도 보고 그 화면을 다시 원격지에서도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텔레클래스가 드디어 됐다. 우리는 그 그리스 시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 때에도 또 천년 전에도 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실이 이 텔레 원격지로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기는 이 방식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강사가 혼자 하게 되는 방식 그렇게 해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또 교실 밖에 있는 줌의 학생들도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텔레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렇게 교실을 스마트폰으로 볼 때 그것을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이 스튜디오 이번에 특별히 이 스튜디오 30을 써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크로마키를 쓰지 않고서도 이렇게 멋진 화면이 되고 거기에 옵셔널 트래킹 카메라를 넣게 되면 선생님이 다니면서도 어디서든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멋진 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다른 데로 가더라도 거기에 강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이 텔레클래스 방식의 수업이 이 질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줌이 있어가지고 이 줌 화면 원격지 학생 또 여기 있는 학생이 같이 보여지는 수업이 된다. 즉 여기에는 학생이 나오고 이쪽에는 줌으로 나오는 학생이 됐을 때 우린 그런 화면이 자동으로 커지고 작아지면서 줌에 있는 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는 줌의 학생이 크게 나와서 교실 학생과 또 줌에 있는 학생이 같이 되는 즉 원격지 언택트 교실 학생과 컨택이 되는 대면 교실 학생이 함께 교실의 수업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방식의 새로운 특허 기술을 이번에 선보이면서 VR AR 엑스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VR AR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